이번 시간에는 두 겹으로 포함하는 고리 회전한 경관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겹 로프를 감았습니다. 원 로프를 고리에 통과했죠. 끈 로프를 고리에 이래준 해야 합니다. 고리에 이래준 해서 두겹 접어서 고리를 통과시켜 줍니다. 됐죠? 되는 거죠? 두 겹을 접어서 고리에 넣고 원로프를 당겨서 고리를 만듭니다. 끈로프를 고리에 회전을 해서 끈로프를 두 겹으로 접어서 고리 속에 넣어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로프를 두 겹으로 해서 지지대에 감은 후긴 로프, 원 로프를 당기면 새로운 고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끈 로프를 고리에 회전을 해서 완전 한 바퀴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끝가닥을 두 겹으로 접어서 고리 속으로 넣어 매듭을 완성시킵니다. 됐죠?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당겨주면 풀어지죠? 이번 시간에는 두겹 로프 감은 후 고리 회전한 경관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고리를 포개 후 지지대에 통과하는 매듭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상태에서 오른손을 집어넣죠. 여기서 식이 반대 방향으로 고리를 두개 만듭니다. 비틀면 통과해서 포개주면 되겠죠. 여기서 지지대에 넣어서 당겨주면 튼튼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에서 왼쪽에 로프를 잡고 오른손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서 돌려서 고리가 두개 되죠? 그대로 끌고 와서 2개를 겹칩니다. 이 상태에서 지지대에 넣어서 당겨주면 되겠죠.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이 상태입니다. 상태에서 왼손을 잡고 오른손을 아래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살짝 돌리면 두 개의 고리가 형성되죠. 나와서 두 고리를 겹쳐서 당겨주면 현재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대에 넣어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고리를 포갠 후 지지대에 통과하는 튼튼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왼손을 잡고 오른손을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포개면 두 개의 고리가 나오죠. 여기서 밀어버리고 고리 두 개를 겹치면 매듭이 완성이 되죠.
여기서 좀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면은 한매듭을 한매듭보다는 옷매듭이 낫겠죠. 형식적으로 묶어 놓으면 아주 탄탄하고 안전한 매듭법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옥매듭입니다. 옥매듭. 옥매듭. 그냥 형식적으로 묶어두는 거죠. 보다 안전한, 위험한 장소에는 항상 안전이 최고입니다. 끈노프를 가지고 원노프, 긴노프에다가 3회전합니다. 3회전. 하나, 둘, 셋, 3회전 했죠. 그래서 반대편으로 와서 다시 3회전을 합니다. 하나, 둘, 셋이죠. 여기서 당겨주면, 당기면 당길수록 조임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푸는 방법은 당겨주면 되죠. 올가미 매듭법이니까요. 조이는 매듭법은 반대편에서 역순으로 당겨주면 풀립니다. 자, 여기서 이 원노프, 긴노프죠. 긴노프에 3회전을 합니다. 물론 2회전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넘어와서 오른편에 있는 쪽에 3회전 합니다. 3회전이죠. 여기서 잡고 당기면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조이는 매듭이 되죠. 올가미 매듭이 되겠습니다. 푸는 방법은 끝을 잡고 당겨주면 되겠죠. 올가미니까요. 그래서 해체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요. 여기서 3회전입니다. 3회전. 반대편에도 3회전. 잡고 당겨주면 되겠죠. 당길수록 이 매듭은 탄탄해지겠죠. 푸는 방법은 뒤를 잡고 당겨줘야 되죠. 그지 같네. 뒤편을 가서 이 방법입니다. 올가미 매듭이니까요. 마찬가지죠.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분을 잡고, 뒷부분을 잡고 당겨주면 되겠죠. 올가미 매듭법은 원가닥을 당겨주고 풀어주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삶이 한자어가 포함된 글자를 쉽게 학습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오늘 학습하는 내용은 2023년 12월 현재 시점에서 풀어내는 학습 방법입니다. 각골문자, 설문해자, 상형문자, 별개입니다. 2023년 12월 현재 시점에서 주어진 글자만으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이자입니다. 나무목이죠. 다음, 자글 소자의 합성어입니다. 나무처럼 생겼지만 작은 것이 한들한들
바람에 잘 나붙기는 식물은 살이란 얘기입니다. 과거에 메스콤이 발달하기 전에는 살도 과일처럼 나무에 열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나 있었습니다. 살을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요. 벼죠? 말을 잘못했습니다. 벼를 직접 본 적이, 벼를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이, 보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벼를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벼도 나무에서 자라지 않겠나라고 추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무처럼 생겼지만 아주 미시하게 바람에 흔들거리는 것은 벼다. 벼에서 나온 것은 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살미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운기자입니다. 기운기자입니다. 기운기죠. 기운기입니다. 살미가 포함되어도 기운기입니다. 그러니까 살을 먹음으로써 기운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운기는 무엇으로 인해서